명수품. 2020년 고2의 3월 모의고사 진도 나갈게요. We all know부터 볼게. 재현아, 회사 가면 해보자. 자, 주어 체크하셔야죠. We가 주어죠. We, 우리는 know, 얘가 동사죠, 맞죠? 알고 있습니다. 뭐를? 성질이. Temples, 뭐가? 성질들이. 성질들이. Are one of the first thing에서 하나라는 것을 첫 번째 것들 중에서로 되어있지, 맞지? 자, 여기서 성질은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그거 알지? 아이고, 성질 더럽다 라고 할 때 그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뭐 물건의 특성 이게 아니야. 알겠지? 성격적인 표현을 temperance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 돈다. 뭐? 어디 앉아야 될까? 일로 와. 일로 와. 고마워, 일찍 와서. 일로 와. 아니다. 자리 조금만 옮기자. 은빈아, 은빈이 일로 오고 너 옆으로 가라. 좁아서 그래. 알겠지? 은빈이 일로 와. 어, 아, 알지? 거기 앉는 거. 소원아, 네 안경 바꿨냐? 아, 네 앞에서 보니까 검은색이 나네. 아, 오케이. 바로 볼게. 필기하는 거 보고 그대로 확인해라. 알겠지? 어, Temples are one of에서 21번이다, 호정아. 빨리 펴라. 모의고사 2020년 3월. 어. 아, 뭐. 뭘 깜빡했는데. 그럼 빨리 그 옆에 가서 그거 빨리 풀어, 그러면. 알겠지? 올해 3월 거는 자료 주는 거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다음에 확인하더라도. 알겠지? 아, 그럼 거기서 해. 걸어볼게. Temples are에서 보면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뭐라는 거야? 첫 번째 것들 중 하나래. 뒤에 괄호 쳐놓을래. Lost부터. 남현생입니다. 남현생입니다. 네네. 네, 6층의 학원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아이고, 뭘 자꾸 잡는다니까. 계속 볼게. Lost부터 가로 쳐놓으면 어디까지 가로를 치냐면 Arguments까지 가로를 치세요. 알겠죠? Arguments까지 가로 쳐놓고 Lost에다 접어놔. 이것은 그냥 동사가 아니라 PP 과거분사라고 하는 것인데, 맞지? PP 과거분사라고 하는 것이고 PP 과거분사는 해석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잃어버려진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잃어버려진 many arguments, 많은 주장 속에 말이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temper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화입니다. 화, 맞죠? 막 성질머리죠, 맞죠? 성질머리나 화를 말하는데 이것이 많은 주장에서 놓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머리어 화가 논쟁 중에, 맞지? 어떻게 된다고? 놓치는 부분이다. 그래서 성질머리와 화를 놓친다는 것은 수아는 무슨 일입니까?
어? 뭐라고? 약간 나의 성격, 성질을 컨트롤하는 것을 놓치는 것을 말하죠, 맞죠? 그래서 통제 불가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성질머리 적어놓으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성질머리와 화가 템퍼죠, 맞죠? 이거를 뭐해요? 화살표 체크해놓고 성질머리, 화 적어놓으세요. 이 성질머리와 화가 논쟁 중에는 놓쳐지지. 재현아 맞아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인가? 땡땡 똑같죠. 뭐예요? 통제 불가라는 소리죠. 맞죠? 통제 불가. 소원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재현이는 이해가나? 소원이도 계속 해보자. 재현아 It's easy. 그것은 더 쉽다. 말하는 것이, 자, 말하는 것이 하고 사이에 껴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놓으세요. say 다음에 원 사이에, 자, 이 앞에 맨 첫 번째 문장에 it is easy에서 주어 동사 체크해 놓으세요. 앞에 주어 동사는 이미 나왔죠? it is라고 이미 나왔지. 맞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와요? 원에 체크해 놓으세요. 원이라고 하는 주어가 다시 나오고 should keep이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더 나오지, 그죠? 소원아 맞아 아니에요? 맞지? 자, 소원아 문장에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나올 수 있나 없나? 그냥 접속사도 없이 그냥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say 다음에 원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대시 있겠죠. 맞죠? 그것은 쉽다 말하는 것이 뭐라고? 계속 해보자 재현아. One should keep. 자, 여기서 one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하지 않은 누군가, 그러니까 누군가입니다. 알겠죠? 누군가. 그래서 one should keep. 다시 해보자. 누군가 유지해야만 한다고 cool, 냉정하게. 하지만 How do you do it? 계속해볼래? 소원아 어떻게? 너가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냐 그걸 돼있지 맞지? 소원아 그게 뭔데? 이세 밑줄 쳐놓으세요. 이세 밑줄 쳐놓고 그게 뭔데 소원아?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냐 그것을. 근데 그게 뭐야? 은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말을 해줘 한글로. 그게 뭔데? 응? 화를 낸다고? 그게 뭔데? 아니 얘들아 나 봐봐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야.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소원아 여기서 우체국 가려면 너 밑에 들어가서 횡단보도 건너고 두 블럭 건너가면 우체국 정문이 있는데 거기 문 열고 들어가면 진수환 씨가 앉아 있을 거야 얘기했거든. 진수환 씨가 얘기할 거야.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그렇게가 뭔데? 그게 뭔데? 는 앞에 얘기해서 이미 다 얘기했어. 알겠지? 지금 봐봐. 21번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 문제에서 지금 그게 뭔지는 앞에 단서 다 줬다고. 근데 이 그게 뭔지 대답을 못한다는 건 첫 번째 앞에 해석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봐봐. We all know 라고 했어. 자, 잘 따라오세요.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으세요. 다시 우리는 모두 알고 있대. 뭐를? 우리 성질이 맞지? 우리 화나 성질머리가 어떤 한 가지 일에 첫 번째 것들 중에서 어떻게 되는? 잃어버려지는 많은 논쟁에서 맞지? 싸울 때 내가 우리 성질과 화를 맨날 잃어버린다. 그래서 it is easy에서 그것은 쉽대 말하는 것이 누군가는 유지해야만 한다고 차갑게 맞지? 냉정하게. 소원아 화날 때마다 화 다 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맞지? 그래서 은빈아 뭐라고 얘기하니? 냉정해져라 맞지? 차분하게 해라 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지 맞지? 하지만 어떻게 너는 그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지 맞지? 수아나 그게 뭐야? 그래 그렇게 되는 거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적어놓으세요 영어로. 그냥 keep cool 아니야 맞지? 냉정함을 유지하는 거. 어떻게 너는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맞지? 말은 쉽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쉽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근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유지할 수 있냐라는 거죠. 맞죠? The point to remember 돼 있는데 소원아 해석해보자. 응? 해석하세요. 나 안 끊을 거야. 문장 끝까지 해석할 때까지 쭉 하세요. 소원아 혹시 옆에 해석했나? 잠깐 펴볼래? 잠깐 펴볼래? 안 돼있지 맞지? 안 돼있지? 해석할 때 소원이 너 해석했나 안 했나 이거? 해석 연습했나? 어 네가 해석해봐. The point 그 점을 어?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잠깐 여러분들 진짜 소원이나 소원이나 재현이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문장 맨 앞은 무조건 주어야 물어보는 문장이 아닌 이상 그러면 포인트가 주어죠. 체크해 놓으세요. 포인트가 주어인데 재현아 여기서 포인트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뜻이 뭐냐고. 요점 이제 맞지? 여기서 포인트는 항상 늘 얘기하지만 핵심이야. 알겠지? 핵심과 요점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해석이 지금 꼬이는 거거든. 둘 다 보면 이 핵심과 요점은 뭐 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이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는 이 말이야. 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핵심은 기억해야 되는 is 뭐다? That sometimes 가로쳐 놓으세요. In arguments도 가로쳐 놓으세요. 알겠죠? 이 전부 다 방해하는 거죠. 아직 주어가 나오기 전까지 그 앞에서 방해하는 거죠. 오늘 이거 진도 나가는 건 해석 연습 다 시키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은 기억해야 할 뭔데? 때때로 in argument 우리 언쟁하거나 싸우는 것에서 other person 체크하시고 주어죠. 다른 사람이 뭐 하는 중이라는 것을 노력하는 중이라는 것을 to get 해서 여기서 get은 형광펜 체크하십시오. 알겠죠? 중요합니다. get 체크하세요. 자 여기서 get이 그냥 얻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동사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여기서 get은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는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 맞지?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get은 준사역 동사로 쓰일 때 어떤 뜻을 가지냐면 시키다 또는 만들다야. 알겠지?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뭐 하는 중이라는 것을 노력하는 중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너를 화가 나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중요한 건데 적어 넣으세요. Sometime 밑에다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적어 놓냐면 누군가가 뭐지? 화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다시 적어 놓으세요. 누군가가 화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맞지? 누군가가 화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글의 주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알겠죠?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맞지? 그런 기억해야 될 핵심은 그거다. 그래서 they may be saying 돼 있는데 they 계속해보자. 소원아 해석해볼까?
그들은 자 체크하세요. 밑줄 쳐놓을래. 그들의 밑줄 쳐놓고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소원아? 너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들 앞에 문장에 the other person이죠, 맞죠? 앞에 문장에 the other person이죠. 여기 앞에 나왔다, 맞지? The other person 이 사람이 they이죠, 맞죠? 빡치게 만드는 애, 맞지? 빡치게 만드는 애가 they이지. 이 그들은 계속해 봅시다. 말하는 중일 것이다. 어떤 것을 그 뒤에 가로칩시다. that부터 가로쳐 놓으시고 이 that은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겠지, 맞지? 이 어떤 것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꾸며주겠지. 그 어떤 것들이 뭐냐면 계속해 볼래? 계속해 볼래? 소원아, 해석이 멈춰서 느려지는 것보다 정확하게 어떤 단어 뜻을 모른다든지 이거를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든지 얘기를 해줘야 진행이 된다, 알겠지? 근데 네가 그냥 가만히 멈춰만 있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야? intentionally 뜻을 몰라서. 재현아, 무슨 뜻이야? 응, 소환이. 민아, 마지막이다. 뜻 뭐야, 이거?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그러니까, 고의로. 다시 해보자. things부터, 소환아. 어떤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to annoy. annoy.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가로 닫고. annoy 자체가 짜증나게 하다란 뜻을 가지죠, 맞죠? annoy가 짜증나게 하다란 뜻을 가지니까 당연한 거죠, 맞죠? they know that they 있는데 계속해 봅시다. 수환이. 그들은 주어 체크. 안다, 동사 체크. 자, 여기서 if부터 가로 좀 쳐놓을래요. if부터 해서 they get you to lose your cool까지 가로 쳐놓으세요. 자, if they get you to lose your cool까지 가로 쳐놓으세요. 자, 대절의 주어는 if가 아닙니다. 대절의 주어는 뒤에 나오는 you will say 주어 동사입니다. 알겠죠? 뒤에 you will say 요 부분이 주어 동사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다시 할게. they know부터 시작해 보자, 수아는. 그들은 안다. 그들은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이 가진다. 자, 이 get도 현관펜 체크 해 놓으세요. 아까 위에서 했던 것 같아. 재현아, 이 get은 무슨 동사일까? 당연하죠. 적어 넣으세요.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고, 재현아? 시키다, 만들다 라고 해석한다 했지?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다. 뭐를? 만약에 그 다른 사람들이 뭐 한다면? 만든다면. 맞지? 네가 to lose 뭐 하도록? 잃어버리도록. 뭐를? 너의 cool. 이건 무슨 뜻일까, 우리나? 차가운 걸까? 그건 뭘까? 비유적으로 여기서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 쿨 하니까. 그렇지. 좀 떠나. 냉정함이죠, 맞죠? 냉정함. 그럼 다시. 만약에 그들이 만든다면 네가 잃어버리도록 너의 냉정함을, 맞지? 그렇게 만든다면 you will say 너는 뭐 할 거라? 말할 것이다 해야 되는 거지, 맞지? something that sounds as something 뭔가를, 맞죠? 목적어 체크하시고 뒤에 that부터는 가로 체크하셔야겠죠? 그 뭔가가 뭐냐면, 맞지? 그 something이 뭐냐면 sounds foolish 들리는, 어떻게? 멍청하게. 그러니까 네가 화가 나고 냉정함을 잃어버리면 돼도 않는 소리 한다는 거죠, 맞죠? 뭔가 화가 나다 보니까 sounds foolish, 멍청해 보이는 뭔가를 얘기할 것이다. 맞지?
소원아, 계속 해볼까? You will simply get. 간단하게. 자, 여기서 get은 체크해 놓으세요. 그냥 밑줄만 쳐 놓으세요. 이거는 2형식 동사입니다. 2형식 동사예요. 쌤, 어떻게 근데 아까 얘기했던 get 준사역 동사와 방금 나온 이 2형식 get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를 생각해 보면, 소원아, 2형식 어떻게 생겼지? 2형식 문장 구조가 어떻게 생겼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은빈아,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 형식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주격, 보어가 겁나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보어지. 맞지? 보어인데, 야, 재현아, 보어에는 뭐가 올 수 있나? 아무거나 다 올 수 있나? 아니, 보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나?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는데 2형식 동사에서 비동사를 빼고는 전부 다 형용사가 옵니다. 알겠죠? 뒤에 get 다음에 뭐가 나왔는데 angry라고 형용사 왔잖아 얘들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5형식은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어가 나와야 돼서 명사가 와야 돼. 위에 get 뒤에는 전부 다 뭐가 왔었는데 you라는 목적어 명사 you라는 목적어 명사가 왔었지 각각. 근데 지금 여기 get 뒤에는 angry라고 형용사 왔잖아, 맞지? 이런 경우에는 get이 2형식으로 쓰이는 거라서 어떤 뜻을 가지냐면 되었다. 알겠지? 되었다. 되었다. You will simply get angry 하면은 너는 간단히 화가 나게 되었다 이 말이지. 소원아, 다시 해보자. You will simply. 너는? 화가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will be impossible. 불가능할 것이다. 너에게 이기는 것이 논쟁에서의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주체가 안 돼서 되도 않는 소리를 하면 네가 그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안비나? 없다는 거지, 맞지? 차분해져야 된다는 거죠. So, 그래서 현관펜 체크를 합시다. 그 다음에 Don't fall for it 있는 거 체크하세요. Don't fall for it. 이게 이 문장의 주제 문장이죠. Don't fall for it.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게 뭘까, 재현아? 상대방의 논쟁에 힐을 휘둘려가지고 맞지? 뭐 하는 거야? 적어 넣으세요. Angry. 그러니까 분노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지, 맞지? 싸워봐야 네 손에다. 계속 해볼래, 재현아? 해봐라 한번 계속. Remark는 표시가 아니라 언급 또는 말이에요. 알겠죠? 어떤 말이나 언급은 주어죠. May be made. 계속해 볼래? 만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야기하도록 너에게 미안 너의 분노를. 맞지? 그러니까 이 언급이라는 것은 말이죠. 말. 맞지? 말한 것이 만들어질지도 몰라. 유발하기 위해서 너의 분노를. 하지만 계속해볼래? 자, 이 responding이 주어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체크해놓으세요. 문장 맨 앞에 ing로 온 동명사 ing입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것은 이리 되는 거죠. 맞지? 반응하는 것은 with a cool answer. 냉정한 대답과 함께. 맞지? 뒤에 가로칩시다. that부터 해서 가로 쳐 넣으세요. 이 냉정한 답변이 뭐냐면 focuses, 동사죠. 뭐 하고 있는? 초점을 두고 있는 어디에다가 어떤
이슈, 주제에다가 raised, 체크해 놓으세요. 발생한이라는 과거분사죠. PP 과거분사고 발생하게 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겠네요. 여기서는 맞지? 그 raised 뒤에는 가로를 닫으세요. That부터 해서 that focuses on the issue raised까지가 괄호입니다. 알겠죠? 앞에 있는 answer 꾸며줍니다. answer. 그 차가운 냉정한 답변이 뭐냐면 집중하고 있는 어디에만? issue에만. 그 주제에만. 맞지? 발생하게 된 그런 차가운 대답으로 반응하는 것은 is부터 체크하세요. 동사죠. 맞죠? 근데 여기서 be likely to가 뜻이 뭘까? 소원아. be likely to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더 좋다. 알겠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반응하는 것이 is likely to be most effective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향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 가장 효과적이다 이 말이죠. Indeed, 은빈아 한번 해석해 볼래?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라. 해볼까요? Indeed가 정말로라는 뜻이죠. 적어 놓으세요. 정말로라는 뜻이죠. 정말로. 그래서 attentive 모르겠지? 네. 재현아, attentive도 먹어. 중원. 어? 중원. 그러면은 attentive listener는 무슨 말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소원아? attentive listener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나? 소원이. 주의 깊음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정말로 어떤 주의 깊은 청자. 그러니까 좀 센스 있는 거고 좀 예민한 거지, 맞지? 주의 깊은 청자는 은빈아 계속 will admire. 존경. 존중도 괜찮고 존경도 다 괜찮다. 알겠지? 존중, 존경할 것이다. The fact. 그 사실을 뒤에 가로칩시다. that부터 해서 그 사실을 꾸며주는 거죠. That you didn't rise to bait 돼 있는데 요게 앞에 있는 팩트를 꾸며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네가 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존중하는데 너가 didn't rise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 먹이를 향해서 돼 있잖아. 소원아 나 봐봐. 먹이를 향해서 올라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글로. 아, 베이트는 사실 먹이라기보다는 미끼에 가깝지, 맞지? 이게 무슨 말일까, 성원아? 미끼를 향해 올라오는 거, 무슨 말이야? 성원아! 누구랑 얘기하냐? 무슨 뜻이 있는 거 같냐고. 모르겠어. 은빈아 무슨 말일까? 미끼를 향해 올라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응? 틀려도 되니까 질러봐라. 낚시 봐. 안 들려? 낚시 봐. 낚시까지만 나오고 말이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소환아, 어? 아니, 아니. 니 지금 말하려고 졸리지? 틀릴 거 졸리지, 지금. 소환아, 진짜 모르겠어? 소환이는? 그렇지. 미끼를 물기 위해서 물고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를 말하는 거야, 지금. 근데 봐봐. You didn't rise잖아, 맞지, 재현아? 무슨 말일까? 그렇지. 낚이지 않은 것이죠.
You didn't rise to bait. To the bait는 낚이지 않은 것이지. 당연히 뭐에 낚이지 않는 거겠어, 소아나. 뭐에 낚이지 않은 거겠어? 소아나 지금 이 글에서 누가 낚고 있는데? 어, 너요. 누가 낚고 있는데? 어, 상대방이지, 맞지?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낚는데? 어, 화나게 만드는 것이 낚는 거죠, 맞지? 그래서 상대방이 화나게 만드는 것, 그것에 낚이지 않는 거. 이해가 다 성원아. 그걸 말하는 거죠. 자, 핵심 키워드 정리할게요. 적어보자. 핵심 키워드는 밑에 적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재현아,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어? 뭐? Keep cool. Cool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맞지? 뭐 영어로 적으면 keep cool이죠, 맞죠?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angry. 맞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angry예요.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argument예요. 요거 세 개로 이 글의 주제가 한 문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Keep cool, angry, argument. 맞지? 다들 한글로 주제 적어보세요. 밑에다. 지금 바로 적어보세요. 쟤 나 적었어. 수아 나 적었나? 소원이는? 다 적었어? 은빈이는? 너 지원아 왜? 뭔데? 왜? 아니가 이거 어? 아니가? 재현이 일로 봐봐. 논쟁에서 뭐라고? 화를 내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해라. 소원아 논쟁에서 상대방이 너를 상대방이 침착함을 유지해라. 소원아 어, 셋 다 똑같은 소리지, 맞지? 셋 다 맞고요. 민이 너도 그래 적더만. 왜 지우는데? 왜 쫄아서 지우는데? 됐죠? 이 글의 주제 뭐라고? 논쟁에서 화내지 말고 차분하세요. 맞죠? 그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갈게요. 22번. Practically anything of value 돼 있는데, 자,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알겠죠? Practically 하면은 우리 뜻이 뭐냐면 실용적으로 이 말이야. 실용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요 문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쌤이 해석을 기본적으로 다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중 똑바로 해야 돼요. 알겠죠? 마지막에 주제 적을 때 이해 제대로 됐는지 체크 한번 같이 해보자. Anything 주어지. 맞지? 어떤 것도 가치의. 맞지? 가치의 어떤 것도 requires.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요구를 합니다. 맞지? That 뒤에 볼게. 뭐를 요구하냐면 우리가 take, 가지는 것을 어떤 위험, 뭐에 실패, 또는 being rejected, 현관판 체크하세요. 자, 이거 원래 원형이 re,
JECT 맞지? Reject가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죠. Reject가 그게 지금 비동사 플러스 rejected가 되면 어떻게 되냐? 수동태라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거부되다, 거절되다가 되는데 그게 지금 뭐가 붙어서 ing 동명사로 바뀐 거죠. ing 동명사로 바뀌면서 어떻게 된다? being rejected가 되어버렸죠. 그럼 해석도 어떻게 될까? 당연히 동명사 뜻이 추가돼서 거절되는 것이죠. 또는 거부되는 것. 이건 중요한 거라서 좀 짚었습니다. 알겠죠? be rejected라는 것은 being은 그냥 reject라는 원래 단어에서 쭉쭉쭉쭉 나온 거죠. 맞죠? 소원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 이거? 우리 이거 수동태 파트에 구문 독해 할 때 나왔던 내용이지, 맞지? 수아나, 맞나 아니가? 어이, 지현아 맞나 아니가? 맞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risk, 위험을, 실패 또는 거부되는 것, 맞지? 그게 무슨 말인지 보자. This is the price 있는데 이것은 줄 쳐놓으세요. price에 밑줄 쳐놓으세요. 이것은 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값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대가입니다. 대가. 알겠죠? 대가나 비용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this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a risk 앞에 나왔던 a risk of failure of or being rejected가 this예요. 알겠죠? 이 this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앞에 있는 실패하거나 거절될 수도 있는 위험, 맞지? 그게 this야. 이렇게 실패하거나 거절될 수도 있는 그 위험은 어떤 비용이고 대가라는 거죠. 뒤에 가로쳐 넣을래? we부터 우리가 모두 뭐 해야만 하는? must pay, 지불해야만 하는 for achieving, 달성하는 것을 위해서 the greater rewards, 더 훌륭한 보상을 뒤에까지 가로쳐 놓고 us까지, 맨 뒤에 us까지 가로쳐 놓고 형광펜으로 한 번 더 정리하세요. lying ahead of us, 형광펜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서 ly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ing 현재분사라고 하는 거죠. 맞죠? ing 현재 분사라서 원래 원형이 뜻이, 원래 원형이 어떻게 생겼겠노, 재현아? 원래 원형 스펠링 뭘까? 원래 뭐였노, 이거? L-I-E 아니가? L-I-E, 노타. 맞지? 노타라는 뜻이죠? L-I-E, lie. 그게 어떻게 바뀐 거야, 지금? lying 현재분사로 바뀌면서 놓여있는 이 말이죠. 앞에 있는 뭐 꾸며주는데? rewards 꾸며주는 거지. 그 훌륭한 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어떤 보상인데? 놓여있는 ahead of us. ahead of는 뭐뭐 앞에 라는 뜻이거든. 그럼 어떻게? 우리 앞에. 소원아, 이거 무슨 말인지 가나 이거? 응?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실패할 수도 있거나 그거를 거절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좀 감수하고 우리는 해야 뭔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볼게. To take risk 해서 줄 쳐놓으세요. To take risk 체크해놓고 이게 전부 다 주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가지는 것은 어떤 위험을, 맞지? 위험. 은민아, 모든 사람들이 치킨집 다 차리면 성공할 수 있나? 없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는 없지, 맞지? 실패할 수도 있나 없나, 소원아? 있지, 맞지? 소원아,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것, 그게 뭐겠어, 이 글에서? 그렇지. 위험을 가지는 거 맞지? 위험을 take는 뭐 하겠어? 적어 놓을까? to take risk 밑에다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 맞죠? 쉽게 말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means
동사죠. 뭐 할 것이다. 의미할 것입니다. 그 means 다음에 원래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었을 거니까 체크해 놓으세요. means랑 you 사이에 접속사 생략되어 있죠. 안 그래, 재현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계속해 볼래, 재현아? You will succeed. 네가 성공할 것이라고 sometime. 아, 여기서 sometime은 언젠가. 알겠지? 언젠가는. 하지만, 자, 여기서 하지만 but을 세모 쳐 넣으세요. 병렬 구조죠. you가 주어였지, 얘들아. 앞에 you가 주어였는데 will succeed가 동사 첫 번째였어요. 맞죠? you가 주어였고 will succeed가 첫 번째 동사예요. 맞죠? 근데 그 다음에 never to take a risk 요거를 밑줄 쳐 넣으세요. never to take a risk 요거를 체크해 놓고 얘도 주어입니다. 주어예요. 해석은 절대 가지지 않는 것이죠. 뭐를? 위험을. 즉 적어 놓으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 이죠? 어쩌? Never to take a risk 하면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문장의 주어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은 재현아 계속해 볼까? 의미한다. 동사 체크하세요. 의미한다. 뭐를? 너가 절대로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돼 있죠, 맞지? 자, 이쯤 되면 감이 와야 돼. 소원아. 넣어봐. 위험을 감수하는 게 좋다는 거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야. 이 글은. 감수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 맞지? 감수하고 실행을 해야 뭘 성공을 한다 이 말이죠. 수환이 life is filled 해석해 보자. 인생은 주어고 is filled 가득 차 있다 with a lot of risk 계속 많은 위험들로 그리고 뭐로 도전들로 여기서 챌린지는 도전보다는 역경이 맞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많은 역경들로 그리고 if you want to get away 계속 해보자. 수아나 만약 네가 원한다면 to get away 도망치는 당연하다. 도망치다. 도망치다라는 뜻입니다. get away 도망치는 것을 from all these 모든 것으로 자 these 밑줄 쳐놓으세요. 자 지금 이것들로부터 도망친대. 은빈아 그럼 이게 뭘까? 뭐로부터 도망치는 걸까? 그렇지. 앞에 바로 위에 문장에 나온 A lot of risk and challenges. 얘가 밑에 나오는 all these죠. 맞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경과 어떤 것들? 위험들로부터 도망치는 걸 원한다면 이 말이지. 네가 그걸 원한다면 계속 해볼래? 소원. 너는? 자 여기 적어 넣으세요. 원래 원형은 leave입니다. leave 뜻은 동사로 남기다예요. 원래 뜻이 이거였어요. 남기다. 근데 지금 bpp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쓰인 겁니다. 맞죠? be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남겨질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해보자, 소환아. You. 너는 남겨질 것이다. 너는 남겨질 것이다. 뒤쪽에. 베이스. 그 경주에서. 인생에 돼 있죠. 자, 은빈아. 인생의 경주에서 뒤에 남겨지는 게 무슨 말일까? 비유적으로. 뒤로 걸어가는 거야? 그렇지. 적어 놓으세요. 즉, 무슨 말이냐? 네가 이걸로 도망치기 원한다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공 안 되고요. 실패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재현아 맞나 아니가? 맞지? 소원아 따라오나 무슨 말인지?
소원이 바쁘다. 막 정말 바쁘다. 정신이 없다. 소원아, 다 적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 다음 계속해보자. A person, 재현아, 해보자. 사람은 주어 체크하십시오. 사람은 뒤에 who 나왔네. 가로치세요. 계속해보자.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까지 가로 닫고 배울 수 없다. 어느 것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지. For example의 현관판 체크 해놓으세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석해볼래요, 우리나? If you never take. 만약에 너가 결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to drive a car. 그렇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를 계속 you can never learn. 너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다. 운전하는 것을. 소원이 그 다음 문장 해봐요. If you never take. 만약 너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of being rejected. 거절되는 것에 체크하세요. 형광펜으로 being rejected. 이거 위에랑 똑같죠? 뭔데요? 수동태를 동명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 동명사라고 하죠. 해석은 뭐뭐 되는 것이라고 해줘야죠. 자, 여기서 거절되는 것은 그러니까 실패죠, 사실. 맞지? 실패를 말하는 거지. 네가 절대로 근데 가지지 않는다면 뭔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실패하고 거절되는 것에. 계속해 볼래? 너는? 절대 가질 수 없다. 친구 또는 동반자를 similarly 현관판 체크하세요. 게다가 소환이 게다가 위험에 감사하지 않는다. 자, by는 뭐뭐에 의해라 뜻입니다. 뭐뭐에 의해라 뜻이에요. by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지, 맞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attend가 웃기네. attend, 맞죠? attend, 재현아. 그렇지, 참석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뭐 하는 것의? overtending, 참석하는 것의 그 인터뷰에, 맞지? 계속해 볼래? 네. 소원아. 너는? 절대로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직업을, 맞지? 여기서 인터뷰 위에다 적어 놓을래. 이건 뭐냐면, 직업, 뭐지? 취업 면접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취업 면접 가면 진짜 무섭거든?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압박이 된단 말이야. 맞지? 이런 압박이 되는 거에 네가 참석을 하는 뭐가 없으면 뭔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게 없으면 너는 절대 직업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제안은? 없다는 거죠. 맞지? 이제 좀 감이 오나 은빈아? 이 글의 내용이? 오케이. 소원이는? 소환이는? 오케이. 재현이는? 핵심 키워드 잡아보자. 소환아,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뭘까? 한 개. 그렇지. taking a risk죠.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taking a risk였어요. 두 번째는 뭘까, 소원아?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두 번째로?
Being rejected로 대표되긴 하지만 뭐냐면 좀 더 크게 얘기할게. 실패입니다. Failure. 그리고 뭐예요? Failure과 성공, success, 맞죠? 요거 두 개가 핵심이죠, 사실. 맞지?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실패랑 성공, 맞지? 그럼 이거 관련해서 이거 두 개로 이 글의 주제가 종합이 되겠죠? 적어보세요, 한글로 지금. 주제 적어보세요. 내가 판단할게. 여기서 실패 한번 바꿔봐. 실패 한번 바꿔봐. 지현아 왜? 씨 나랑 말하기 싫나? 야 수환이랑 왜 얘기하는데 나랑 왜 얘기하다가 말아? 너 따위랑 얘기하기 싫다 이거야? 와 뭔데? 왜? 아. 소원아, 학교 가보니 어때? 이제 계약해서 한번 가봤을 거 아니야. 어떻던데? 한 줄 평해봐라. 어떻던데? 뭐, 어떻던데? 친구 사귀었어? 소원이는 어떻던데? 불편하다고? 어떤 게? 그냥 수업할 때 가봐야 돼. 항랑 칸막이 있나? 중형 칸막이 있었지. 이거 이렇게 막는 거 어느 정도 높이 되는데 한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되나? 너도 있나? 이 정도 너도 있나? 운항은? 두 번째랑 네 번째 조름. 아 두 번째랑 네 번째 조름이 있어. 그러면은 뒤쪽은? 그러니까 뒤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두 번째랑 네 번째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없었어? 니는 딴 거 그 딴 거 없나? 칸막이 좀 불편하게 하나? 니는 강북어 넣어야 하나? 어떻게 하는데 강북어? 뭐 그런 거 없어? 뭐 애들이랑 쉬는 시간에 못 돌아다니게 하고 그런 거 없어? 아 그건 있어. 학남도 그래? 어이 구암 네. 너도 칸막이 있냐? 네. 있어? 네. 못 돌아다니게 해? 네. 진짜로? 아 그런 거 있잖아. 좀 무서운 거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흩어지라고 한다며. 막 흩어지라고 붙어 있지 말라고 막 떨어뜨려 놓는다 하던데. 진짜 그래? 그리고 나 듣기로는 애들이 휴대폰도 안 걷어간다 하던데. 맞지? 원래는 휴대폰 걷어가잖아. 원래는 근데 애들이 휴대폰이라도 있어야 이거라도 보고 있는다고. 이거 없으면 돌아다니고 논다고. 애들이랑 얘기한다 한다고 그냥 휴대폰을 안 걷어간다 하더라고. 아 진짜 웃긴 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자리에 앉아 있잖아. 근데 수업 끝나고 나서 종 땡 치면 보통 애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 치면 그냥 자리에 이렇게 있는다. 이렇게 있다가 화장실 갈 사람만 가고 화장실 안 갈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휴대폰 보고 놀다가 수업 시작하면 또 그냥 수업 듣고 또 쉬는 시간 되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수업 시간 되면 또 수업 듣고 계속 이거 반복이라던데. 소환아 맞나? 맞나? 원함도 그래 분위기? 아 돌아당기는 애들은 당기잖아. 소환아 너 학랑고에 친구 좀 있나? 네 친구는 다 어디 갔는데? 다른 학교로 갔다고? 소원아, 네 친구들은 항남에 좀 있나? 없나? 어이, 니는?
아 맞다, 니는 친구가 없잖아. 아 맞네. 은빈이는? 아, 다 처음이지? 근데 니 전화가 온지 아무도 모르지? 어? 아, 다 또 얘기했다 했지? 애들이 말 좀 걸어주더라. 어 진짜? 니한테 말 걸어주더라. 뭐라 하던데? 밥 같이 먹어. 어? 밥 같이 먹어? 같이 가긴 가는데 떨어져서. 아 급식실을 가기는 가는데 떨어져서 먹는다고? 니도 그래? 아 급식실 갔어? 강북은? 아 거기도 칸이 있어 그냥? 바쁘다 바빠. 넘어갈게요. 여기 막 2번, 22번에 주제 정리하고 마치자. 22번은 소원아 22번 주제 말해봐라. 실패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어이 수환이 해보라 한번.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재현이 해봐라. 실패를 감수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 이는 어떻게 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똑같은 말이지, 맞지? 다 맞죠? 넘어갈게. 다만 좀 걱정되는 거. 수아님 너무 두리뭉실하다. 너무 두리뭉실해.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에 핵심 키워드는 들어가야 돼, 알겠지? 알겠죠? 21번 마무리할게요. 21번. 영수